앞에 강의에서 리듬 디스터번스가 아닌 심전도서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리듬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디스터번스에는 브라드 어리드미아와 타키 어리드미아가 있습니다. 브라드 어리드미아는 사이너스 노드에서의 펄스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와 AV 노드에서 펄스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는 두 컨디션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FA 노드에서 펄스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는 사이너스 포즈와 SA 블럭이 있으며 AV 노드에서 펄스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는 정도에 따라서 First Degree, Second Degree, Third Degree, Complete AV 블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시 SA 블럭은 First Degree SA 블럭과 Second Degree SA 블럭으로 나눌 수 있고 Second Degree AV 블럭은 Mobius Type 1과 Mobius Type 2 Second Degree AV 블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타키아리드미아가 발생하는 부위가 AV 노드보다 위쪽인지 아니면 히스퍼킨즈 시스템 아래 부위인지에 따라서 Supraventricular와 Ventricular로 나눠질 수 있고 Supraventricular Arrhythmia에는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Atrial Flutter, Atrial Fibrillation으로 Ventricular Arrhythmia에는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Ventricular Tachycardia, Ventricular Flutter, Ventricular Fibrillation이 있습니다. 사이너스 포즈는 사이너스 노드가 일정 기간 펄스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즈의 기간이 Previous PP 인터벌에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포즈가 길 때 이를 Sinus Arrest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SA 블록은 사이너스 노드에서 펄스를 만드나 이것이 SA 노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퍼즈가 있는 기간이 Previous PP 인터벌의 배수가 됩니다.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사이너스 퍼즈입니다. FA 노드에서 일정 기간 퍼스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경우이고 SA 블럭의 경우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퍼스가 FA 노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First Degree SA 블럭에서는 퍼스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피스 EKG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Second Degree SA 블록은 벤케바와 피나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게 되는데 벤케바와 피나멘에 대해서는 AV 블록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V 블록은 다시 First Degree, Second Degree, Third Degree, Complete AV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Second Degree AV 블록은 다시 모비 타입 1과 모비 타입 2 세컨드 디그리 AB 블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First Degree AB 블록은 AB 노드에서의 컨덕션 딜레이를 이야기하며 Second Degree AB 블록은 간헐적인 컨덕션 블록, Third Degree AB 블록은 AB 노드에서 컨덕션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First Degree AB 블록은 PR Prolongation으로 나타나고 Second Degree AB 블록은 간헐적인 블록으로 인하여 박동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Third Degree에서는 전도가 완전 차단되면서 AV 노드 이하 부위에서 Escape 리듬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너스 리듬과 Escape 리듬 사이에 해리 현상, 즉 AV Dissociation을 보이게 됩니다. 이 AV Dissociation은 Complete AV 블럭에서 보이게 되지만 AV Dissociation을 보인다고 하여 반드시 Complete AV 블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First Degree AV 블럭입니다. 이곳에 P-웨이브들이 관찰되고 PR Prolongation이 0.26초의 이름으로 First Degree AV 블럭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Second Degree AV 블럭입니다. 그룹 비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디그리 AV 블럭은 벤케바 피노미널을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따라 다시 모비스 타입 1과 모비스 타입 2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모비스 타입 1을 벤케바 AV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모비스 타입 1 AV 블럭은 AV 노드에서의 컨덕션이 점점 길어지다가 결국은 블럭이 오게 되는데 전번 비트에 비하여 길어지는 정도는 처음 비트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부터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RR 인터벌의 경우에는 점점 짧아지다가 블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견이 PR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벤케바 피노미넌의 풋노트입니다. 이 벤케바 피노미넌은 단지 AB 블럭뿐 아니라 SA 블럭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 AB 블럭의 경우 AB 노드에서의 컨덕션 딜레이가 PR 인터벌로 나타나게 되나 SA 블럭에서는 엑싯 블럭이 벤케바 피노미넌을 보이는 것이 서피스 EKG에 나타나지 않고 AB 블럭에서의 QRS에 해당하는 P웨이브만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벤케바 피노미넌을 보이는 SA 블럭에서는 P웨이브 사이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다가 빠지게 됩니다. 벤케바가 이 피노미넌을 기술할 당시 심전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만 합니다. 조길로베인의 A웨이브와 캐러틴 퍼스사의 관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유추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omplete AB 블럭의 레더 다이어그램입니다. AB 블럭에 따른 Escape 리듬이 생기게 되는데 Supra Hiss에서 생길 경우 Narrow QRS를 Infra Hiss에 생길 경우 Wide QRS를 보이게 됩니다. 이 심전도를 보시면 P-Wave들과 QRS 사이에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별개로 Atrium과 Ventricle를 Activation 시키고 있습니다. 즉 AB Dissociation을 보이고 있습니다. PP 인터벌보다 RR 인터벌이 훨씬 긴 것을 보아 AB 블럭에 의한 디소시에이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Complete AB 블럭에서는 Escape 리듬인 QRS가 원칙적으로 Regular RR을 보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심전도 진단을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mplete AB 블럭인데 Wide QRS를 보이고 있으므로 Escape 리듬이 Infra Hiss에서 생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mplete AB 블럭에서도 어쩌다 AB 노드에서 컨덕션이 이루어지면 Atrium으로부터 컨덕된 비트와 퓨전이 되는 퓨전 비트를 볼 수 있습니다. 타키 어리드미아에는 크게 Supra Ventricular와 Ventricular Origin이 있는데 Supra Ventricular 타키 어리드미아는 Narrow QRS를 Ventricular 타키 어리드미아는 Wide QRS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반대로 Narrow QRS인 경우에는 Supra Ventricular Origi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하여 Wide QRS의 경우에는 Supraventricular Origin인데 Ventricular Conduction이 Aberrant Conduction이 되면서 Wide QRS를 보일 수 있습니다. 타케오리드미아 중 Premature Contraction입니다. Premature Atrial Contraction을 약하여 PAC라고 하며 또 다른 약으로 SVPB라고도 합니다. Ventricular Premature Contraction은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을 약하여 PVC 혹은 Ventricular Premature Beat를 약하여 VPB라고 합니다. 네로 큐라스가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나타났으므로 Premature Atrial Contraction입니다. 이번에는 White QRS가 역시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나타났으므로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입니다. 앞서 한번 언급된 바와 같이 네로 QRS인 경우 Ventricular Origin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White QRS인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Ventricular Origin이라고 말할 수 없고 Atrial Origin이나 Ventricular Level에서 Aberrant Conduction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trial Origin과 Ventricular Origin을 감별하는데 Narrow 혹은 Wide QRS와 함께 다른 기준들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P-Wave가 있는지 여부이나 이는 통상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Compensatory Pose가 Full Compensation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즉, Premature Contraction을 끼고 있는 RR 인터벌이 2RR 인터벌이 되면 Full Compensation이 되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Partial Compensation이 되었다고 합니다. Full 혹은 Partial Compensation이 되는 기전을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면 PAC의 경우 Premature Beat가 Atrium에서 생기기 때문에 PAC가 사이너스 노드를 디폴라리제이션 시켜 사이너스 노드가 이 시기로부터 리세팅되고 사이너스 레이트에 따라서 다음 사이너스 비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PAC를 끼고 있는 RR 인터벌이 프리비어스 RR 인터벌의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PVC의 경우에는 사이너스 노드가 리세팅되지 못하고 다만 사이너스에서 만들어진 비트가 벤치클리 리프렉토리 피어리드에 있기 때문에
벤츄어 컨덕션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다음 사이너스 비트에서야 벤츄어 컨덕션을 보이게 되어 TVC를 끼고 있는 RR 인터벌이 Previous RR 인터벌의 두 배가 됩니다. 만일 PVC가 Retrograde Conduction이 되면서 SA 노드를 리세팅 시킨다면 Full Compensation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Super Ventricular Tachycardia에는 Super Ventricular Tachycardia, Atrial Flutter, Atrial Fibrillation이 있는데 각 Tachycardia의 특징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VT의 경우 Narrow Cuirass Tachycardia로 PAC와 PVC를 말씀드릴 때와 같은 상황으로 Narrow Cuirass의 경우 반드시 Supraventricular지만 Supraventricular라고 해서 반드시 Narrow Cuirass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Aberrant Conduction이 될 경우 Wide Cuirass를 보일 수 있습니다. Atrial Flutter의 경우 Sawtooth 형태의 Isoelectric Line을 가지지 않는 Flutter Wave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단의 키입니다. 마지막으로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Irregular의 Irregular가 특징이어서 부디 심전도가 아니더라도 촉진 등으로 Irregular의 Irregular한 리듬을 관찰하시면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진단하셔도 틀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먼저 Atrial Flutter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ypical Atrial Flutter의 경우 대부분 RA에서 Cavo tricuspid isthmus를 그 Reentry Circuit에 포함시키는 Macro Reentry Tachycardia로서 방향이 주로 counterclockwise, 적게는 clockwise로 로테이션하는 reentry circuit이므로 inferior lead에서 isoelectric line을 보이지 않는 sawtooth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AV 노드에 refractory period가 있으므로 매 F-wave에 QRS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둘 혹은 네 개의 flutter wave에 한 번씩 conduction이 되는데 이를 2-to-1 혹은 4-to-1 conduction이라고 합니다. 이 심전도에서는 2-to-1이나 4-to-1보다 드문 경우이나 3번에 한 번씩 컨덕션이 되는 3-to-1 컨덕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Irregular이 Irregular 하면 보지도 말고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진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 Atrial Flutter에서 Variable Block을 보이면 Irregular이 Irregular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Atrial Flutter 진단에 Flutter Wave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to-1 컨덕션이 되는 경우 Flutter Wave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더 AV 블록을 유도하여 Flutter Wave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누버가 Carotid Sinus Massage입니다.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의 경우 AV 노드나 Bypass Track 혹은 Atrium 내의 한 곳에서 Reentry Circuit이 형성되면서 Isoelectric Line을 갖는 Regular Tachycardia를 보이게 됩니다. SVT의 경우 Rate가 Flutter에 비해서 낮으므로 대부분 1-to-1 Conduction이 되는데 P-wave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리엔트리의 기전을 알아보기도 하나 이는 좀더 어드밴스 코스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다만 부정맥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부정맥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 AV 노드에서 리엔트리 서킷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SVT를 AV 노드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의 약으로 AVNRT, 바이패스 트랙트를 리엔트리 서킷으로 활용하는 SVT를 에트리오벤트리큘러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를 줄여서 AVRT라고 하니 이 약을 알아두시면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rregular의 Irregular한 리듬으로는 흔치 않은 Variable AV Block을 보이는 Atrial Flutter나 아주 드문 Multifocal Atrial Tachycardia를 제외하면 생각할 수 있는 리듬이 많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Atrial Fibrillation을 진단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Irregular의 Irregular한 성질이 중요한 상황은 이와 같이 Wide QRS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Irregular의 Irregular한 성질 때문에 VT로 진단하기보다는 SVT with Aberrancy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Supraventricular Tachyarrhythmia에서 SVT가 Regular Narrow QRS Tachycardia라면 Ventricular Tachyarrhythmia에서의 VT는 Regular Wide QRS Tachycardia입니다. 물론 Tachycardia이므로 Rate가 100을 넘는다는 이야기이고 만일 100회가 되지 못하고 60에서 100회 사이일 경우 물론 이 횟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타키카디아는 아니므로 이디오벤츄큘러 리듬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벤츄큘러 이스케이프 리듬보다는 레이트가 빠른 양상이므로 엑셀러레이티드 이디오벤츄 리듬이라고 하고 혹자들은 슬로우 VT라고도 합니다. 레귤러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 소견을 보이는 VT입니다. 역시 레귤러 와이드 큐어레스 타키카디아 소견을 보이는 VT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슈퍼벤트리큘러 타키아리드미아가 에버런 컨덕션이 될 경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의 경우 이것이 VT인지 SVT with Aberrance인지를 감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중 VT의 빈도가 SVT with Aberrance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치료면을 고려하더라도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SVT with Aberrance로 결론짓기보다는 VT로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별을 위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들로는 P-Wave가 매 QRS에 선행한다면 SVT를 시사하는 소견이고 이를 위하여 P-Wave가 좀 더 잘 나타나는 리드들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에버런 컨덕션 중 RBB 컨덕션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으므로 RBBB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에버런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나 이 소견 자체로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 엑시스나 QRS 몰포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감별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소견은 AB 디소시에이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AB 디소시에이션의 여부는 첫째로 SD 세그먼트나 T웨이브에 숨어있는 P웨이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고 둘째로는 캡처 비트나 퓨전 비트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이 리듬에서 보시면 QRS 사이들, 즉 SD 세그먼트와 T웨이브가 위치할 부위의 모양들이 다양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변화는 숨어있는 P웨이브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따라서 AB 디소시에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서는 와이드 QRS지만 다른 QRS와는 다른 모양의 와이드 QRS가 관찰됩니다. 이는 에이트리움부터 컨덕티드 비트와 퓨전이 생김으로써 변형된 것이고 이러한 퓨전 비트가 보이면 이는 AB 디소시에이션을 시사하는 강력한 소견이므로 쉽게 VT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되었던 Axis, QRS, Morphology 등에 대한 소견들도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VT 중 특별한 성질 때문에 개별적으로 언급되는 VT들이 있습니다. Idiopathic VT 중두 가지 정도, 그리고 Polymorphic VT의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보이거나 치료면에서 다른 VT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Ventricular Flutter, Ventricular Fibrillation은 Ventricular Tachycardia의 Morphology가 Disorganized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한 번만 보시면 진단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Ventricular Flutter와 Ventricular Fibrillation의 심전도 소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